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가온 미디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종목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및 디지털 셋톱박스 이제 전문 업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AI 솔루션이라든지 OTT, 뭐 브로드밴드 솔루션 등을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대형 거래상과의 지속적인 거래 규모 확대로 인해서 실적이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분기 연결 기준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3.4% 정도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0%, 그리고 순이익은 444%나 증가한 기업입니다. 그만큼 꾸준히 지금 거래선이 이제 확대가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고, 사실 이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시장은 꾸준히 각광을 받을 수가 있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따라오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현재 같은 구간에는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을 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최근 가정 내 여러 개의 디스플레이 기기를 하나로 연결하는 이 홈게이트웨이 및 AI 결합형 OTT 제품군이 이 OTT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가 이제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이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동사는 XR 융합 프로젝트 지원 국책과제에 선정이 되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XR이 뭐냐면은 이 기존의 가상현실 뭐 AR이라든지 뭐 증강현실 VR AR, 증강현실은 AR이죠. 이 VR AR보다 한 단계 높은 차세대 기술로 온라인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수 기술로 꼽히는 이제 기술입니다. 이 XR이라는 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동사는 XR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에 비해서 시장에서 이제 평가받는 거는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XR 글라스라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 상용화가 이제 소식이 이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한번 보여주면은 탄력반응 크게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정 구간의 기간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은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 그 다음에는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눌림목 이후에 다시 올려준다라고 보시는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볼게요. 현재 지금 이 갭으로 뛰어서 출발했던, 그리고 눌러줬을 때 여기에서 반등을 주었던 지금 13,500원 부근에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받쳐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13,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현재 이 라인대 이제 매물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1차 목표가는 18,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만원을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18,000원, 2차는 2만원, 또 손절 라인은 13,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가온 미디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